준비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429페이지 저당권의 치매입니다. 일단 치매는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 이게 치매겠죠. 2번 구제 방법에서 1번 물권 소유권입니다. 자,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반환 충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을 이유로 해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430페이지 핵심 판례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 효과에 가지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기한이익 상실이 남아있죠.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과실로 저당 목적물을 침해해서 담보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자는 말 그대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뭐할수 있습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당권자는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어떠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해요. 근데 그 담보가 만약에 보충이 된다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못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담보가 만약에 보충이 된다면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어요. 제3자의 침해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거나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질권을 설정한다, 입지라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요. 2번 저당권의 소멸액을 넘겨보시면 2번 소멸시효가 나와요. 자,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따라서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저당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부정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되게 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물권인 저당권 자체에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경우,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는 물상대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대표 예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경락받을 수 있죠. 경매 될수 있으니까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수 없다. X가 되네요.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이건 전에 했던 거죠. 그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의 것이고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이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었고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니까 압류가 있으면 압류 후의 과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까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5번,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전,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특수저당권입니다. 자, 특수저당권에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근저당권이 나옵니다. 자, 근저당권은 일단 개념이 중요한데, 자, 근저당권 이런 것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이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래에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반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채권이 없더라도 미래 채권이니까 미리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불특정, 불확정하다는 말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중간에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설정에서 설정계약입니다.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인 거죠. 또 근저당의 취지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과 근저당의 취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4번, 근저당의 이전입니다. 일단 채권이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계속적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쫓아가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근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A 해가지고 이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지연 배상금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굳이 1년분에 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은 1년분에 한하죠. 왜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어차피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보다 더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 배상금도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지금 잘 나오는 것은 경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 경매 비용 하지 말고 실행 비용 하죠. 그죠?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행비용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문제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D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변제해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갚아야 될 돈은 1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은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 5천이 아닌 얼마만 갚으면요? 1억만 갚은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갚아야 될 돈 1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1억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채무자는 1억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인 1억 5천을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436페이지 오시면 4번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 나옵니다. 일단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요.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일반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뭐 해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 신청이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죠.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겠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도 경매로 인해서 소멸이 돼야 되고요. 소멸되기 위해서 받을 돈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다만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줍니다.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 시기는 경매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소멸 나와 있고 포괄 근저당해가지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명시하지 않고요. 계속적 거래관계 없이 그냥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포괄 근저당이라고 해요. 넘겨보시면 438페이지 대표이죠. 작년 문제에 나와있죠. 438페이지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2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심각한 오타인데요. 2번 지문은 죄송합니다. 심각한 오타입니다. 채무자를 채권자로 좀 바꿔야 됩니다. 채무자를 뭐죠? 채권자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채무자가 아니라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요래 맞아요. 자, 주어가 채무자가 아니라 뭐로 바뀌게 됩니까? 채권자로 바뀌어야 되고요. 심각한 오타네요. 죄송 사과의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만이 뭘 가질 수 있습니까? 근저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번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바꾸시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대리죠. 채권 체구에게 채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자 포함되죠. 지연배상금도 뭐가 돼요? 포함되고, 지연배상금 1년분 하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자, 기본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 4번이 맞는 질문이죠.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 비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고 주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아, 저당권의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참 저당권 싫어하시죠? 이 공동저당이 우리 민법의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유일한 계산 문제인데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요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마지막에 문제 다 푸시고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개념이죠.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 저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을은 채권자는 A만 따로 경매할 것인지,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누가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동시 배당을 하게 됐습니다. 채권자가 A와 B를 다 경매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경매가가 1억이고, B 부동산의 경매가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이 받아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경매를 해서 3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아갈지 분담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얼마를 받아갈지는 1억 대 2억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산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깔면 됩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깔면 A에서는 3분의 1이죠. 1억 5천은 3분의 1에서 5천만을 받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에 3분의 2니까 얼마를 받게 돼요?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 배당하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민법 규정인데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A와 B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B가 예를 들어서 병의 소유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예요. 이렇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래도 돈이 모자르면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면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물인 A에서 선배당한다 1억을 받고요. 얼마가 모자라죠? 5천만 원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액에 대해서만 B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B가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을은 A에서 1억 원을 B에서 뭐죠?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시배당이죠. 자,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와 B에 대해서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요. A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B의 가액이 2억인데 을이 A만 경매했어요. 이렇게 A만 경매해서 A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게 되면 을은 A로부터 전액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자, 보세요. 저 A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1억 5천의 3분의 1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정도 1억에서 을이 5천만 원 받아가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A에서 1억 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은 이시 배당하면 빵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선택에 따라서 정은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시 배당하면 공동 저당권자는 전액을 배당받게 되는데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러면 손해받고 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배당하면 빵원이 되는데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동시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을의 권리를 뭐 하게 됩니까? 대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은 5천만 원을 A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B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위 목적물, 대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면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 비부동산이 을의 소유가 아닌, 갑의 소유가 아닌 병,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이때 병은 을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 보증인의 권리와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누구의 권리를 더 우선해 주냐면 물상 보증인의 권리를 더 우선해 줘요. 그래서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물이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공동근저당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일반 저당이 아니라 공동근저당인데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이때는 배당액만큼 배당받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이 감액된다. 감액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 부동산에 B 부동산에 공동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저당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A에서 공동근저당, 예를 들어서 A에서
얼마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을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설정했고요. 아, 1억 5천이라 할게요. 1억 5천. 아,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공동 근저당이 2억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A만 경매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배당받으면 요 B부동산에 대한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거죠. 아, 1억 5천이면 안 되겠다. 아, 다 돈 다 받았네. 그죠? 얼마로 할까요? 갑자기. 채권 최고 1억 5천으로 할게. 1억 5천. 1억 5천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A에서 1억 원을 E씨 배당받으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는 E씨 배당으로 인해서 배당 금액만큼 다른 공동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 최고액이 뭐하죠? 감액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와 B에 대해서 1억 5천에 대한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3억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와 B 1억 5천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E씨 배당하면 공동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배당 금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축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441페이지입니다. 441번이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적은 Y 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계산이 옳은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게 이게 까다로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한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3억이고요.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X 부동산에 대해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군가요? 병이고 Y에서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X 토지의 Y 건물이 모두 경매됐어요. 동시 배당이네요. X 토지의 경매 대가가 얼마죠? 4억. 그 다음에 Y 건물의 경매 대가가 2억입니다. 자, 그럼 동시 배당을 하게 됐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4억 대 2억이죠. 비례식이니까 X에서는 6분의 4,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3억의 3분의 2, 갑은 2억 원을 배당받게 되고요. 지금 4억에서 갑이 2억 원을 배당받았으니까 병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 2억 원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에서는 6분의 2, 3분의 1이죠. 갑은 Y에서 1억 원을 배당받고요. 2억에서 갑이 1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정은 얼마를 배당받습니까? 1억 원을 배당받게 되는 거죠. 계속 문제 보시면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은 얼마를 받습니까? 1억 원을 받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 엑소토지 Y 토지에 관하여 채권 측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동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E씨 배당 받게 되면 그 배당액만큼 채권 최고액이 얼마가 돼요? 감액이 되거든요. 지금 공동 근저당인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그죠? 요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우선 면제 받았어요. 그러면 E씨 배당으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8천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채권 채우기 1억 2천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로 줍니까? 4천만 원으로 줄겠죠.
계속 볼게요. 이후 정의 신청은 경매 절차에서 Y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었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 5천만 원. 5천만 원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국이 줄기 때문에 이 사람은 4천만 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까 갑이 Y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 4천만 원이고 답은 2번이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계산도 안 없이 이루어져 빨리 풀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